저는 이번에 저희 보수 정당이 연이은 패배 끝에 값진 승리를 이뤄냈는데, 이번 승리는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 저희 작전과는 많이 다른 작전으로 승부를 봤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원래 지역 공략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은 그게 원래 영남 몰표, 그다음에 수도권, 충청권 선전 이걸 기반으로 한 승리였는데, 이번에는 세대 구도 하에서 저희가 전통적 지지층 60대 이상과 2030세대를 잘 묶어내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너무 고무가 되어서 이걸 이어나가야지 대선에서 승리를 할 텐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흔치 않은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의 정치 연령을 한 15살, 20살 정도로 떨굴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정권 창출에 성공할 것이고, 그 세대 간 어떤 지지를 잘 확보하면은 다시는 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과소대표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점을 좀 개선시키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은 선거 승리에 목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계속 선거에 진 것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것이고, 다만 이제 선거를 이기는 방법론에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던 이념 관련 어떤 스탠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북 관련 스탠스 이런 것들만으로는 사실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님들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의정활동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한 지난 10년 정도 정치판에서 나름 제 용어들이나 이런 걸 정립하고 철학을 정립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 10년 가까이 원외에서 방송하면서 버티는 동안에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셨고 거기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담배가 것이 많다. 뭐 사실 그 선거를 치러본 경험부터 어쨌든 정당에서 일해본 경력 이런 걸다 포함하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게 제 존재감이 사실 중진급인데 아직까지 선거에 당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그 선거라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도 하에서는 지역구에 어쨌든 유불리에 따라 상당히 승패가 많이 갈리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는 제 고향인 상계동에서 굉장히 그 진보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갈수록 결과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저를 만약 대구에 세번 공천줬으면 저는 3선입니다, 벌써. 예. 최근에 뭐 이준석 신드롬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오는데 좀 원인은 어떤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선을 하기 위해서 진화하신 분들은 굉장히 보신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그쪽으로 진화를 하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최대한 많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말이라는 게 아무 말이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려고 하고, 다만 제가 그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제 철학에 따라서 일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예. 우선 말을 많이 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을 많이 하면서 철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조국같이 되는 거겠죠. 사실 그 공천 여러 번 받는 것에 진화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안에 들어가 적이 없으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화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구에 승부를 봐야 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그걸 바탕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르게 진화한 거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 논리를 세울 수 있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센 바람에 취약합니다. 내가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면은 그건 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이 중요하죠.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하고 때에 따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래도 그게 조국 아닙니까? 결국에 쌓여서 시간에 걸쳐가 시계열로 봤을 때 일관성이 없고 내로남불하게 되면은 그 말의 권위가 다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시에 있어서 경험이 지배하는 것보다 감각, 타고난 감각이 지배하는 영역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기술적인 면도 정치하면서 이제 연말을 했겠지만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메시지 내고 이런 감각은 좀 뛰어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주안점을 뒀을 때 오히려 아주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종편 패널도 오래 하고 이랬는데,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해서 큰 말실수로 문제가 된거 징계 한번 먹은 적 없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했을 때 내재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미. 예,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제가 뭐 말실수라고 자폭하진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경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게 아무래도 좀 대선 앞두고 있고 좀 인재 영입 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제가 대선 때 캠프에도 한번 뛰어봤고요. 그것도 이기는 선거에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제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리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저는 선거를 지휘할 자신이 있고,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저는 공정한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건 제가 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최고위원님 생각하시는 이제 후보님 생각하시는 공정한 판은 어떤 거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 안에 있는 대권주자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우리 당 밖에도 보면은 뭐 윤석열, 안철수, 무슨 홍준표 이런 분들의 언급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누구도 내가 룰 때문에 불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공평한 룰을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당이 이분들 때문에 원칙을 바꾸고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 개개인에 따른 다른 일정표나 이런 걸 제시하면 안 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몇월 며칠까지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겠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선, 예를 들어 당 밖에 참여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대선 6개월 전부터는 우리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뭘까, 결합을 시도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야 7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캠프에 비해서 뭐,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은 전직 의원이라든지 의원들이 굉장히 그 캠프에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안 났던 거는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대표의 계속 실겠다는 화물차론 자체가 조금은 버겁고 그다음에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초에 캠프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다는 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중에 논공해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봐요. 당의 인사체계를 어쨌든 경쟁선발 체계로 바꾸고 싶고요. 지금은 엽관제 비슷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저는 뭐 당대표 선거 승리와 함께 모든 조직을 캠프 내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이런 내려서 채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공개 경쟁선발을 통해 가지고 당의 인재를 널리 모집하겠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엽관제에 따라서 모이는 엽관제 시행했을 때 과연 뛰어난 인재들이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전당대 후보들 주변에 모여 있느냐? 전 우리 정치 체계 하에서 사실 정치권 옆에 계속 붙어 있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미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는 실수라고 봅니다.